저는 주거 인테리어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조혜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거 인테리어 공간을 이제 기획을 하는 일이다 보니 일반 아파트 평면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지루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구현을 못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규모가 있는 곳들 동네를 찾다 보니 광주가 있더라고요. 전원주택 같은 곳으로 바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랑 판교가 가까워서 쇼핑이나 문화 즐길거리가 많고, 또 용인 쪽이랑도 가까워서 에버랜드나 곤지암의 화담숲 같은 큰 규모의 즐길거리들이 많아서 좋은 동네입니다. 저희가 강아지가 있다 보니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나가면 율동공원이라고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중간에 호수도 있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아서 저희도 날씨 좋을 때는 나가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저희 집은 층마다 각각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제가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거실 같은 경우는 조금 심플하게 꾸미려고 했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편안하고 내추럴 스타일로 집을 꾸몄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고가 있는 집을 위주로 봤었어요. 그래서 차고가 있어서 세차도 할 수 있고 그 차량 관리에도 너무 좋고, 차고 뒤에 그 폴딩 도어를 열고 나가면 작은 마당이 있는데요. 그맨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그 수영장을 꾸며보면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보니 쿨빌라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재밌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고, 겨울에는 수영장을 접어두고 셀프로 화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로대에서 그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 집에 왔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개방감이었거든요. 거실이나 주방이 넓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정이 높아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공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특별함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대형 펜던트 같은 경우도 쉽게 보지는 못하는데 천정이 높은 집에서 포인트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기존에 없었던 아트월 벽을 만들고, 주방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시공을 했고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원래 있던 냉장고 장 자리를 허물고 홈바를 만들었어요. 컵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모아온 것들이고, 거기서 좀 예쁘다 하는 것만 전시를 해서 꾸몄고,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에 그레이 컬러를 더한 좀 모던하고 심플한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3층에는 플렉스룸이라고 하는데요. 플렉스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좀 복합적으로 제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고요. 게스트룸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서 안락하게 꾸며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 안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꾸미고 싶어서 침구류라든지 가구류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테라스는 저희가 여름에 1층 마당을 수영장으로 쓸 때 4층 테라스에서 약간 간단하게 고기를 구워 먹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저희 모찌가 테라스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서 모찌를 위해서 인조 잔디를 깔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테라스 공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가깝게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긴 했지만 집이 편안하진 않았거든요. 수납도 불편하고 강아지도 있다 보니까 좀 좁게 생활하고 주방도 작아서 요리도 하기 불편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사 와서 집이 너무 좋고 어디 놀러 가기가 싫은 기분이 들 정도로 삶의 특별한 추억으로 하루하루 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을 사면서 생각했던 게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고민을 하고 이 집을 선택하게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 거주 만족도가 너무 높고 혹시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